안녕하세요. 남한산성에 나와 있는 박비단입니다. 저는 지금 이 남문 쪽에 와 있고요. 오늘 남한산성에서 아주 재밌는 행사를 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와봤습니다. 이쪽으로 따라오시죠. 제가 어디게 해요? 여러분, 여기는 남한산성입니다. 제가 저번에 남한산성에 혼자 갔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한국말 하세요. Only English, sorry. 남한산성에 온 거예요? 이번에 또 오게 됐는데요. 좋은 행사가 있어서 이렇게 찾아오게 됐어요. 그때 한번 가보고 언젠가 또 와봐야지 했는데 이렇게 또 저를 불러주시고 해주셔서 정말 기쁘고 좋은 공기도 맞을 수 있고 해서 오늘 와봤습니다. 지금 음악 소리 들리시나요? 버스킹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저랑 함께 가보시죠. 많이 있으니까 잘 체험해 주시고 가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색깔 너무 잘 어울린다. 이대로 고향으로 가야겠다. 이번 한복은 이걸로 정했어. 머리가 길까? 빠지진 않죠? 빠져요. 빠져요? 간지 뽀뽀 봤어? 멋있어요. 아주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 머리 한번 쳐.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우와. 아, 여기 원래 자리신가 봐. 아, 네. 쫓겨났어.
도망가고 있어요. 시민들 지켜주고 있네요. 보호수가 하나 있고요. 네. 여러분들, 네. 여기는 남한성성 안은 산책로가 엄청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쪽은 남문길인데, 남문, 북문, 서문, 동문으로 이렇게 다 산책로 코스가 있으니까 꼭 한번 산책을 해보십시오. 무슨 복장이 있어요? 오늘 지킨다. 그렇구나. 네.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백성을 지키는 거예요? 네, 지금 아유. 저를 믿고 네. 편안하게 산책을 네. 하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인물도 이쁘셔가지고 네. 살짝 잘 되겠네. 네, 찾아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편안한 산책 되세요. 네. 제가 여기 지금 오늘 남문의 분지기는 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아무도 침입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 칼로 다 칼이 키보다 큰가요? 아니요. 제가 이 칼로 이렇게 여기 보이시죠? 여기 아, 네. 쏠리고 있거든요. 사과 네. 쏠리고 있어요. 저걸 제가 박살을 내버릴 거거든요. 그런 줄 아시고 여러분들도 편안한 산책 제가 다 보호해 드릴 테니까 많이 오세요. 여기가 남한산성길 구간체 1구간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산책 코스가 시작되는가 봅니다. 전 노트도 이렇게 세종대왕님이 있답니다. 항상 나라를 걱정하면서 근심 걱정하면서 데스노트인가요? 무슨 소리예요? 여기 이제 저의 지식들을 다 담아놓으면서 문을 지킬 뿐 아니라 공부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어요. 아니 저기 저긴 줄 알았잖아요. 몰래 습격 당할 뻔했어. 녹을 받았어요. 네, 이렇게, 네. 체험하면 이런 걸 주신 거예요? 이게 인스타그램이나 네, 올리실 거니까. 저 녹을 받아야 되니까요. 설문조사를 하고 SNS에 해시태그를 걸어서 올리면은 이 선풍기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품질이 엄청 좋아 보이는 선풍기라고요. 전 이걸 받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해야겠어요. 오늘 이거 해야 돼요? 오늘 1등 받았습니다. 네, 저 녹 받았어요. 체험 삶의 현장 끝. 자, 이제 저 위로 올라가 볼 거예요. 산에 왔는데 등산을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아니라고요? 전 저번에 수어장대에 가봤답니다. 까치가 날아가네. 저기 보이시나요, 까치? 저는 초록숲에 오면 꼭 새를 보고 가는 것 같아요. 내 눈앞에서. 날아갔어. 잘 가. 저는 이렇게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역사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여러분, 남한산성은 통일신라 시기에 문무왕 때 쌓은 주장성의 옛터를 활용해서 인조 4년에 증축합니다.
여기 총 길이는 12.4km고요. 인조 14년에 청나라가 침략하니까 인조가 이쪽으로 피신을 해서 47일에 항전을 한 장소로 유명하죠. 이곳은 2014년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가 됐고요. 인류 역사에 있어서 중요 단계를 잘 보여주는 그런 살아있는 현장이다 보니까 문화유산 등재가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쵸? 현재는 이렇게 산책로로 이용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제가 전에 남한산성 영화 보고 혼자 카메라 들고 등산을 한 적이 있잖아요. 그때 꽤 둘러봤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보니까 그냥 완전 훑어본 거더라고요. 엄청 넓잖아요, 여기가. 동문길, 남문길, 뭐 서문길, 북문길 이런 옛길을 걸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선조가 왕릉에 참배가는 능행길을 걸어볼 수도 있고 삼전도로 향했던 불륙의 길이라든지 다양한 의미가 들어있는 그런 길을 간접 체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걷다 보면 여러 행궁이나 문화재도 보실 수 있고요. 제가 예전에 수어장 때 가본 게 생각이 나네요. 그때 길을 좀 잘못 들어서 돌아가긴 했는데 그래도 올라가니까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오늘은 되게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백숙을 먹고 싶네요. 근데 저번에 왔을 때 만난 그 고양이를 만났어요. 혹시도. 남한산성의 광주행궁은 병자호란 때 인조가 여러 신하들과 함께 머물며 항전한 곳입니다. 그럼 여기가 그 영화 남한산성에 나오는 그 장소겠네요. 남한산성 어디까지 가봤니? 시작해보도록 하겠소. 자,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가보실 곳은 중국의 만리장성이요. 응, 남한산성과 마찬가지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어 산 위에 위치해 있어 산성으로 불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성과 미로 한번 올라가 보시겠소. 병자호란 이후에 조선시대 왕들은 남한산성에 오면 꼭 수어장대에 들러 직접 군사를 훈련시키고 지휘를 하였다고 하는데 이상으로 행궁에서 만나는 VR 체험 남한산성 어디까지 가봤니? 마치도록 하겠소. 아, 아직 안 돼요. 바늘이 엄청 크네. 예예, 예. 이게 뭐 꿰매는 게 아니라 그냥 엮기 할 때 도구. 오늘 바...
바람이 와요. 어서 들어와요. 이렇게 하고 하시죠. 그러니까 모양을 잡아가지고 세게. 미친 듯이. 네. 세게. 미친 듯이. 진짜 미친 듯이. 팽팽하고 얘가 안 죽게. 요것도 오. 세게. 너무 세게 해서. 네, 네. 여기로 뒷공간. 가요? 네. 가고 또 뒤집으면 또 공간 나오죠? 팽팽하게 당겨주시면. 핸드폰 이제 다 됐죠? 네. 스티커로 책 제목을 저기 스티커 라벨지를 붙여주는 거고. 어지가 되게 있어갖고 이런 거 있더라고. 근데 이게 여기에 봐. 완전 끝나는 거. 와. 너가 지금 상태. 대박. 여기 되게 체험하는 거 많네요. 네, 여기 왕실 체험도 있고 울곡 체험도 있고. 진짜. 대학생이세요? 그냥 오늘 하루 장사가 아니고 네. 골목에 들어와 있잖아 지금. 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손님들 38년 동안 다 단골 손님. 아, 집에서 가족 같아. 아, 어, 저도 거기 끼고 싶어요. 아. 네, 안 받아. 아, 네. 안 받아. 세 번호만 껴주지 뭐. 네. 아니, 그래, 아무나 가족이 되는 줄 알아. 여러분 저는 이제 돌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정말 많은 체험을 했고요. 사실 이렇게까지 진짜 보람찬 하루를 보낼 줄은 몰랐어요. 근데 진짜 너무 즐거웠고 진짜 너무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꼭 이렇게 저처럼 좋은 기억 담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특별한 당신 오늘도 특별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 저는 갑니다. 야! 나 또 올게. 안녕.